여정이네 세계일주 5,000곳 둘세투어.com 에어프랑스 탑승하고 실크로드 탐방하기.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 국에 체류하며 20여 개 국어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 조종석에서 비행했고 7년간 공항공사들을 국정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파리까지 14시간 동안 비행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실크로드 도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는 2세기 중국에서 시작되어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로 연결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상품, 아이디어와 문화가 오고 간 주요한 교역로였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에어프랑스 267편을 타기 위하여 탑승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월이지만 따뜻한 남풍이 불어 항공기는 16R 하이츠로 입구로 택싱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목적지인 파리까지 예정된 비행시간은 14시간입니다. 출발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항공기는 이륙 후 영흥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서쪽으로 기술을 바꾸어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女士们、先生们，我们现在正飞越山东半岛。 이륙 1시간 후 항공기는 산둥반도 상공을 지나가게 됩니다. 산둥성은 한국과 자연환경이 매우 유사한데요. 산둥성의 칭저우는 비단 생산지로 유명하며 실크로드의 주요한 출발지였습니다. 女士们、先生们，我们现在正经过山西省。 이륙 2시간 후 항공기는 산서성 상공을 지나가게 됩니다. 실크로드에서 주요한 장안 천산회당은 바로 이 산서성을 경유합니다. 산서성에는 운강석굴통의 유적지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女士们、先生们，我们目前正飞越新疆维吾尔自治区哈密市。 항공기는 이륙 3시간 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하미시 상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미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말과 비단 그리고 포도가 거래되는 도시로 이곳을 지배했던 이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부터 천산 산맥의 설산들을 볼수 있는데요. 천산의 눈은 여름에 사막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Ханымдар мен мырзалар, біз Қазақстанның оңтүстігіндегі Мори Қазақ автономиялық елміз. 항공기는 이륙 후 4시간 카자흐스탄 남쪽 모리카작 자치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거주했었는데요. 수도인 이스타나 그리고 수라즈, 타자크 등에는 아직도 수많은 실크로드 역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Ханымдар мен мырзалар, біз Қызылорда, Қазақстан үстінде ұшып келе жатырмыз. 이륙 후 6시간 항공기는 카자흐스탄 남부의 끼즐로르다 상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끼즐로르다는 실크로드의 주요한 교통로였으며 소고디아나 문명을 전파하는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랍, 몽골, 러시아 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민들자들, 우리 Қызылорда, Қазақстан үстінде ұшып келе жатырмыз. 이륙 후 7시간 경과 항공기는 카자흐스탄 남부 바르사케메스 호수 상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르사케메스 호수는 지구 온난화로 말라버린 아랄해의 일부입니다. 아랄해의 축수는 실크로드 도시들을 크게 쇠퇴시켰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는 지금 카스피해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륙 후 8시간 후 항공기는 드디어 카스피해 상공을 비행하게 됩니다. 카스피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인근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는 불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실크로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칼밧 오네보 다밧 오네보 추엔 갈디와트 트빌리시 사카르톨로시. 항공기는 이륙 후 9시간, 그루지아의 트빌리시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트빌리시는 4세기경에 건설되어 중국의 비단, 향로, 보석을 서양으로 운반한 거점입니다. 흑해에서 부는 바람이 높은 산맥에 부딪혀 거대한 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Bayanlar ve baylar, Karadeniz kıyısında Türkiye'nin üzerinden geçiyoruz. 항공기는 이륙 10시간 후 흑해 연안에 터키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아시아 실크로드의 끝이며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아나톨리아 등의 유명한 무역 도시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항공기는 나토 회원국인 터키로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고 있고 비행 시간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Doamnelor și domnilor, trecem peste Călărai, România. 항공기는 이륙 11시간 후 루마니아를 통하여 유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터키의 비잔틴 제국, 다뉴브 한가의 중부 유럽, 그리고 헝가리 쪽의 트란실바니아를 연결하는 실코드 위의 거점이었습니다. Hölgyeim és uraim, Magyarország Kunszentmárton felett haladunk. 항공기는 이륙 12시간 후 헝가리의 쿤센트마라톤 상공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헝가리의 쾨레스 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헝가리는 발칸반도와 중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고 인근의 에스트레곰은 주요한 교역도시였습니다. Meine Damen und Herren, wir passieren Regensburg, Deutschland. 항공기는 이륙 13시간이 지나 독일 바이에른의 레겐스부르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레겐스부르크는 다뉴버 항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중세시대 때 수상운송으로 수많은 상품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Mesdames et messieurs, nous atterrirons bientôt à l'aéroport Charles de Gaulle en France. En préparation de l'atterrissage, veuillez remettre votre dossier et votre table dans leur position d'origine et attacher votre ceinture de sécurité. Merci. 이륙 14시간 후 비행기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을 준비합니다. 지금 공구할 활주로로 접근을 위하여 항공기가 선회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플랩을 30으로 내렸고 랜딩 기어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줄이며 하강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닿자마자 엔진을 역추진으로 전환하고 에어브레이크를 위로 들어올립니다. 이어서 신속하게 유도로 빠져나옵니다. Mesdames et messieurs, notre avion est désormais arrivé à l'aéroport Charles de Gaulle. Veuillez rester assis et attendre que l'avion s'arrête complètement et que le panneau de ceinture de sécurité s'éteigne. Soyez prudent lorsque vous ouvrez une étagère, car les objets à l'intérieur peuvent tomber. 드디어 14시간 만에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면 유럽연합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생겐구역으로 진입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어프랑스 267편을 타고 실크로드 주요 도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일주나 다국어 학습 그리고 비행훈련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의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